오늘의 시그널은 YIK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주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지금 확산이 여러 곳에서 그 관측이 되는데 뭐 또 1부터 10까지 또 랩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많이 했죠, 그동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후공정 쪽에서 보면은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패키징 싸는 거 그거고 두산테스나가 테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테스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갖고 하나 마이크론도 역사적 신고가를 갖잖아요. 지금 벌써 뭐 지금 보세요. 이거 뉴스 보면 아시죠? 지금 뭐 종합한 뉴스 여러 군데에서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언론사가 많아가지고 그 무슨 소부장 업체들이 뭐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동률이 멈추니까 힘들다. 삼성전자는 무슨 고가니 뭐 현금 고가니 비었느니. 근데 주가는 어때요? 소부장 52주 신고가인데요. 혹은 역사적 신고가고. 그렇죠? 주가는 이미 움직였어요. 이미 주가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 보면은 그건 한참 늦은 거죠. 좋다는 뉴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최고점이겠죠.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랑 지금 이 두산테스나가 가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침체돼서 가지도 못하던 느닷없이 넷패스가 급등하죠. 그렇죠? 넷패스도 지금 이 저기 포장이니까 이 지금 넷패스가 또 가니까 이제 그 전에는 또 어떤 장비들이 갔었죠? STI라던가 PSK홀딩스 같은 이 지금 리플로우잖아요. 그 솔더볼을 녹이는 그런 업체들. PSK가 아니라 PSK홀딩스죠. PSK는 그 감광액을 씻어내는 스트립 그걸 만드는 거고 이 그 용액을 만드는 거고 PSK홀딩스랑 STI가 지금 매스리폴로우 장비 해가지고 후공정 쪽에서 갑자기 그 공정이 뜨는 바람에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갔죠.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 장비주들 특히 후공정 장비에서 이렇게 크리티컬한 완전 지금 HBM에서 갑자기 HBM 시대가 오니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 부분의 장비가 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일반 장비들. 그게 바로 YIK 이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반 장비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후공정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플로우 공정은 갑자기 뭔가 부각이 확된 거죠. 리플로우 공정이 8대 공정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 지금 YIK가 쓰이는 것은 EDS 공정이거든요. EDS 공정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에다가 무슨 막 긋는 거죠. 선을 막 긋고 뭐 회로를 막 그리고 그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가면 그걸 검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출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EDS 공정 중에서 이제 테스터가 들어가는데 그 테스터를 만드는 거고 특히나 D램용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D램용 낸드 플래시용 요런 테스터를 만드는 업체죠. 근데 이제 이 테스터가 아까 EDS 공정이라고 했는데 EDS 공정 중에서 테스트 장치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리플로우 장비 같이 HBM 쪽에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는 걸 뿅뿅뿅 갔으니 이제 일반 이 장비 업체들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후발로 노려보시면은 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장세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IK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반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제 테크윙이 먼저 갔어요. 이렇게 운반해주는 테크윙이 이렇게 옮겨주는 핸들러로 옮겨주면은 이제 테스터가 검사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플로우나 무슨 뭐 저런 쪽에서 막 두각이 나타나는 것들은 아닌데 이제 얘네까지 가는 거죠. 테크윙이 쌍바닥을 그리고 가니까 YIK 같이 이렇게 후발주도 이제 또 쌍바닥의 모습을 따라가겠죠. 형님을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5,500원, 6,000원 요 라인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상승 N자가 완성된 애들 그 다음에 요 정도 된 애들을 계속 찾아내요. 또 요걸 먹어요. 그다음에 또 요 정도 된 애들 또 찾아내요. 또 먹어요. 계속 이런 거는 선순환이 돌면서 순환매가 몇 바퀴를 돌아야 야구입니다. 1번 타자 같은 경우에 4번 정도 타석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끝납니다. 얘는 지금 한 3번 타자 정도 되려나요? 그런 걸 따져보시고 5,500원, 6,000원 목표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IK 알아봤는데요. 목표가 5,500원, 6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